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아, 오늘 또 물 주고 이래 난초를 살짝 봅니다. 아, 이쁘지. 금기산만 전면 금기산만 놓고 여도 신화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쪽에 네 바짜리 산채 중투인데, 예, 생강근 산채 가지고 판매했다가 또 한 2년 있다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. 근데 한쪽짜리를 팔았는데 2년 동안 한쪽짜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시 저한테 와 가지고 지금 저 이제 작년부터 한쪽 받고 또 지금 한쪽이 좀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. 촉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고 그대로더라고. 그래 다시 제가 2바짜리는 이제 끝났습니다. 한 3년은 뽑아먹는데 생강근 무도 넣고 요거는 또 단엽에서 피는 소심 면방 멋지지. 월시나 또 이쁘게 받길 바랍니다. 이 난초도 한쪽 그때 45만 주고 구입해가지고 아 이거 아니네. 이건 다른 거네. 어디 갔지? 아니네, 부산 행님한테 산 거네. 아, 이것도 라산이 단엽인데 좋은 꽃이 피기를 바라야 됩니다. 아, 좀 많이 자랐네. 올해부터 탄력바다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도 지금 산반이 아주 이쁘게 신화가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. 수광중투도 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올해 받고 한 내년부터는 이제 힘받을 것 같습니다. 무명중투도 지금 하나 촉이 붙었고 송정유아도 좀 조금 자란 것 같은데 신라도 조금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. 약간씩 이렇게 물 줄 적에마다 한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보는데 아 요 있네 얘가. 요때 45만원 주고 구입해가 한쪽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두 촉 받고 아 한 촉 받고 그 다음에 두 촉 돼서 이렇게 한 촉씩 분주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양쪽으로 또 두 촉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 지금 올해 지금 한 촉 올라오고 있는데 라사지단이야. 한 촉은 또 50에 팔고 그 종 본전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촉이 지금 돼갑니다. 입변중투들
올해는 지금 호에서 지금 중토로 터지고 있는데 많이 발전했습니다. 지금 호에서 호중토로 갔다가 압승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인원초들은 압승입니다. 압승. 이걸 압승호랍니다. 이 호선 이를 보면 가다가 두 줄이 딱 끊기지. 이렇게. 무늬 중에서는 중투 위에서 중투호, 중투호 위에서 중압호로 가는 그런 종자 같습니다. 굉장히 야, 너 뭐로 가고 있는 지금? 무지 비슷하이. 호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산반성이 약간 있네. 얘는 태보대삐인데 무늬가. 그지? 반성이 약하게. 야, 이제 이런 물 주고 나면 또 2, 3일 동안 자유롭다 아닙니까? 아따, 요건 좀 많이 컸네. 중투 복색가 2촉. 이거는 꽃 같는데, 한 개는. 한 촉은 신화 같고, 한 촉은 요, 꽃 같습니다, 이거는. 신화가 올라야 되는데, 꽃이 달리 있네. 할 수 없다. 꽃 한번 더 보고, 이건 아직 안 올라오고. 홍두 신화도 조금 자란 것 같습니다. 놓치지, 뭐. 부육질에, 시큼진청이. 복륜선 심도 조금 내밀고. 이 등나무 무늬종입니다. 꽃이 막 이 지금 내 허리 정도 되거든 사이즈가. 막 꽃이 주릉주릉 갈리가 있는데 와 봄에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. 그래가지고 하나 구입했습니다. 우리 회장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제가 하나 구입했는데 요 이제 좀 더 커지면은 이걸 저 화장터 있는데 다시 묻어가지고 이쪽에 뿌리 내면 탁 끊어삐가지고 또 정식하려고 지금 이래 키우고 있습니다.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 이걸. 좀 더 자라면 이제 요래 꺾어가지고 요 흙에다가 딱 묻어삐면 뿌리가 나거든 또. 오늘 또 뭐 지금 야심한 밤에 날이 더우니까 아침 아니면 오후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. 그래, 물을 주고. 아, 또 흐뭇합니다. 이래 앉아가지고 뭐. 이래 보면 뭐, 이게 다 취미생활 하면서 돈도 벌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든든하다, 아닙니까? 이래 앉아보면 흐뭇합니다. 이게 바로 난 키우는 재미 아닙니까? 난테크 취미로. 우리가 일반 취미들은 돈을 쓰는 취미가 있고 버는 취미가 있거든요. 근데 난초 이거는 버는 취미인기라 돈을 벌면서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게 이게 바로 한국출란 같습니다. 자, 이런 물 주고 나니까 이래 앉아가면 흐뭇합니다. 아, 저 또 있네. 우리 애기들. 은근키하고 수국 무늬종들. 또, 다음에 또 낮에 또 하나씩 또 예쁜 것들, 신화들 또, 올리겠습니다. 자, 커피 한잔 하면서.
자, 항상 전란하시고 이쁜 신하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